자, 페이지 333페이지 전세권의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5번이 답입니다.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6월이 경감해 전세권이 소멸되거든요. 5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5번인 거죠. 자, 1번 X입니다. 지상권과 차이점이에요.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등을 할수 있고 그 지상권자의 양도 등을 할수 있는 자유는 특약으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설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전세권은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고요. 3번. 전세권자의 과실로 목적물 일부가 멸실됐어요. 자신의 과실로.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4번.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요. 다만 최장 기간은 10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네요. 2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세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따라서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1번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 되고요.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세금이 지급됐더라도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 되는 거고요. 자,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데 꼭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채권으로도 가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전세권은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된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입니다.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에 설정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거든요. 4번.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맞는 지문이죠. 5번. 전세권은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고 또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성, 수반성이 있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 원칙적으로 전세권 존속 기간 중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확정주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선 두 가지.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 되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전세금이 지급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 전세권이 성립됩니다. 1번,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5. 맞는 지문이죠. 2번,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고장난 것이 있다면 스스로 고쳐야 되고 필요비 상한은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지문이죠. 3번, 전세권의 존속 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자,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인 전소유자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구소유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됐어요. 법정 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갱신되고 등기하지 않아도 그 갱신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전세권이 소멸됐다면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목적물 반환 및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말소 등기 서류의 교부 및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예요. 따라서 만약에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말소 등기 서류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겠죠. 5번 읽어볼까요? 5번.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반환하였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4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기억. 자, 전세권도 재산권이죠. 상속이 되겠죠. 따라서 전세권은 전세권의 양도나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저 상린관계 뭐라고요?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조라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니은번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오 맞는 지문이죠. 디귿번입니다.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고요.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다저당권이네. 2순위는 전세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갑의 저당권, 병의 저당권 소멸합니다. 두 번째, 전세권과 같은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을의 전세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번, 동일한 건물의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면 전세권과 저당권을 모두 소멸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누가 경매를 신청하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유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겠죠. 다시 말하면 요 임차 보증금이 뭐이기도 한 거죠? 전세금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전세권은 목적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용익 물권이지만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담보 물권인 거죠. 따라서 1번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질과 담보 물권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입니다.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고장난 것이 있다면 전세권자가 스스로 고쳐야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2번이 답이고 2번이 X가 되는 거죠. 3번.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지만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4번,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자, 시간의 경과는 법적 성질이 뭔가요? 사건이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이런 얘기인 거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전세권의 효력이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 두 가지 효과를 갖게 되는데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임차권 함부로 소멸시키지 못하고요. 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5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맞는 질문이 따라서 이 5번 문제 답은 2번이 되네요. 6번입니다. 갑이 을 소유 대지에 전세권을 취득한 후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및 지상권, 전세권이므로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 가능하고 유효하고요. 또 전세권은 체납기간이 보장되지를 않죠. 따라서 1번, 갑과 을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1년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건물에 관한 전세권만 그렇죠. 근데 이 전세권은 대지 관한 전세권이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 자유롭게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죠. 자, 우리가 좀 신경 쓸 것은 4번과 5번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이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가치 변형물이 생기는 거죠.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 대신 뭐가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고요. 따라서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뭐 하면요? 압류하면 이 저당권 소멸되지 않고 전세금에 계속 그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냐면 물상대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 자체는 이미 소멸돼서 없어졌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함으로써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전세권이 갱신 없이 갑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평은 갑의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5 맞는 지문이고요. 5번입니다. 자, 만약에 소멸이 됐는데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전세금은 누구한테 돌려주면 돼요? 전세권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압류하지 않는 한 전세권 설정자는 그 전세금을 누구한테 돌려주면 되냐면 저당권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싫다면 저당권자는 지급되기 전까지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5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갑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다른 말로 하면 압류가 없는 한 을은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X. 병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인 갑에게 반환해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7번이죠.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까지 하면 되는 거죠. 인도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1번,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전세권은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부정성, 수반성이 있어요. 따라서 전세권이 존속 중인 동안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채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전세 목적물이 처분됐어요. 소유자가 바뀐 거죠.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소유자가 바뀌면 누구한테요? 새로운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3번, 전세 목적물이 처분된 때에도 전세권을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관권 관계에 생기는 권리 의무의 주체이다. X죠. 새로운 소유자인 양수인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없이 전세기간 만료로 당연히 소멸합니다. 왜요? 존속기간 만료는 시간의 경과고 사건이니까요. 전세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렇지 않다? 아니죠.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X입니다. 5번.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의 압류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전세권 기간이 만료로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야 된다. X죠. 압류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므로 5번도 X가 되는 거죠. 자, 담보 물권입니다. 유치권과 질권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질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한 10년 동안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너무 질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유치권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야 하는데 여기 타인은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라도 무방하다. 자, 유치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따라서 채무자가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더라도 제3자가 소유자라도 유치권은 성립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직간접을 불문하므로 2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전 점유자를 대의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유치권자는 반드시 유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했다는 말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했다는 얘기고요. 점유를 상실한 순간 유치권이 뭐가 됐어요? 소멸이 됐기 때문에 전 점유자를 대하여 유치권은 뭐할 수는 없는 거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채권과 함께 유치권을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점유를 승계하게 되면 유치권자의 점유는 소멸한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인데 이유는 뭐냐면 유치권자의 점유는 반드시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한 점유인 경우에는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건물의 임차인 임대차 공물 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복구의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필요유익비 상한 종업권 포기 특약으로 유일합니다. 유효합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피로비도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없으니까 유치권도 행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는 비용 상한 청구권의 포기 특약으로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유치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자, 1번.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에 공사대금 채권과 그 건물이죠. 자, 합의 없이 증축을 했다면 유치권이 뭐 되지 않습니까? 성립되지 않겠죠. 2번. 신축 건물을 소급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그 완성물,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이게 이런 거죠. 자, 공사대금 채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조심할 것은 유치 목적물이 채권자 소유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당연히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약정을 했다면 수급인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소유물이니까. 다만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했다면 수급인의 소유가 아니니까 타인의 소유물이니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권리금 반환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4번. 보증금 반환 채권과 5번. 매매대금 채권도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자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필요비나 유익비나 공사대금 채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권리금이나 임차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자,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죠.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자에게는 필요비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한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번은 인정되는 권리고요. 2번.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3번.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요. 수취한 과실을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4번. 유치권자도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경미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경면할 수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원칙적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X 물건에 관한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1번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X 소유권자 갑인지 여부는 성립에 영향을 미치겠죠. 2번 반드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2번 X 간에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도 영향을 미치겠죠. 3번입니다.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자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3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자가 아니냐는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자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기억해 둘 것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자가 아니라는 이 말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라면 실질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는 말은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반환해 준 거니까요. 자, 그럼 정리해 보죠.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불법 행위한 것인지 여부 적법한 점유해야 되죠. 불법한 점유인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5번 자 유치권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제 특약이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5번도 답이 될 수는 없네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하여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 점유를 통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1번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번 X입니다.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권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2번은 X가 되고요. 3번 유치 목적물은 반드시 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권자인 경우 자신의 소유물의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읽어볼까요?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어요. 그러면 수급인 소유죠? 자신의 소유물이죠? 유치권 성립되지 않아요. 수급인은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요. 따라서 4번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10년을 연장되면 유치권이 성립되더라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 수익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 가능하죠. 따라서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평가된다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5번. 공사 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뭐라고 돼 있죠?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